자, 오늘 증시 각독인데, 이분은 원래 각을 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셧더 다는 분인데, 네. 오늘 아침부터 닫어? 각을 재러 나오셨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장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렇지. 뭐 닫은 거 어떻게 셧터를 닫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증시 셧더맨 우리 박재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네, 아침에 뵈니까 약간 네. 새롭네요. 네. 네. 저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어서. 헤어를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오늘요? 네. 상태가 확실히 아침이 좋으시네. 상태가 아침에 좋고 네. 저녁에도 좋은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 곽 부장하고 저기, 이제 약속을 제가 하나 받아드릴게. 뭐요? 휴가 갈 일 있으면 곽 부장을 샷다맨으로 또 해서. 오늘 어떻게 진짜 안 쉬시네. 네, 저는 빨간 날 아니면 잘 안 쉽니다.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네. 자, 일단 뭐 미국장 한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분위기는 우리가 쉬는 동안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안 좋았죠.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었고요. 네. 이제 30일, 31일 이렇게 양일간 이틀 30일하고 5월 1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먼저 30일은 다우가 1% 정도, 다우 S&P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게 미국 목요일 금요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한 네.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표들이 이제 월 말이어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요일 날 요새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게 막 몇백만 건씩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이제 300만 건대가 나왔습니다. 383? 네, 383만 건. 그러니까 뭐 600만 건씩 나오던 거에선 좀 줄었지만 이제 실업 나올 거 다 나왔다라고 해서 줄어드는 거고 예상치 350만 건은 상회했고요. 6주 동안 실업자가 3천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일하는 사람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네. 3천만 명이 실업자가 돼버린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요거를 토대로 4월에 실업률 이게 5월 8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보고서인데 15% 정도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은 지금 자연 실업률이 4%라고 해서 아니, 그래서 원래 뭐 완전 고용 한다 그랬잖아요. 4%를 그렇죠.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완전 고용 상태였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6주 만에 한 방에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30일 날 GDP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네. 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이게 연율 환산입니다. 예, 연 환산이죠. 연 환산 1분기 실적을 가지고 -4.8%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네. 유로존도 지금 3.8% 마이너스가 발표가 되면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지금 3월에 개인 소비 전월 대비 7.5% 하락했는데 이게 60년 만에 최대폭 감소거든요. 1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의 소비가 다 끌어내렸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지표들이 부진하면서 다우, S&P가 좀 하락을 했고요. 이제 30일하고 이제 5월 1일 날 영향을 준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랑 싸울 거다. 코로나19가 이게 중국에서 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쫄린다는 얘기지. 국내적으로 쫄린다는 얘기야, 이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말실수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시각을 좀 중국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보도에 시장은 또 흔들렸거든요. 네. 여기다가 30일은 기술주가 좀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네. 이게 실적 발표하고는 그 다음에 전망치가 네.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제대로 못 잡았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적장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31일에는 나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예. 금요일날. 1일날 아니에요? 1일날? 아, 그렇죠. 1일날. 31일은 없어요. 31일은 없죠. 31일 만드시면 어떡해. 5월 1일. 이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도 순환매예요. 많이 빠진 거 위주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빠질 때는 많이 오른 거 위주로 빠지는 거 맞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30일은 또 중요했던 게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 6월 물 기준으로 25%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3.78달러 그래서 3.78달러가 오른 18.8달러까지 네. 상승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10달러까지 내려갔었던 6월 물이었는데 거의 20불 언저리까지 갔었죠. 네.
어제 장중에? 이제 20불 장중에 20불을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터치를 했었는데 주요 뉴스들은 노르웨이가 18년 만에 처음 이제 감산 하겠다라는 6월 달부터 3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름 넣는데 사실 부담 없잖아요. 야, 내가 어제 어디 갔더니 999원이더라. 진짜요? 경유. 경유. 네. 그렇죠. 김포공항 옆에 보니까 999원 있더라고. 갑자기 내가 반 이상 있었거든. 넣고 싶다는 그 아니, 999를 찍고 싶다는 거 있잖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거. 말통 몇 개 사셔서. 네? 999가 있어요. 999원. 저는 휘발유 차인데 1,100원대를 봤습니다. 1,100원대. 야, 999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네. 중국의 시노팩이 네. 체제 정유 회사인데 정제유 판매가 코로나19 이전에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중국은 중국, 이제 다시 공장이 그렇지. 돌아가니까 뭐 그런 뉴스들 네. 여기다가 미국이 원유 저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기물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다라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엑슨모빌, 쉐브론 등 9개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전략 비축유 저장 공간 임대 합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 회사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원유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으니까 아, 그래. 싸지는 다 썼으니까 그렇죠. 관급을 줘라. 네. 그러니까 네. 정부의 전략 비축유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그러면 이들이 원유를 살 수 있거든요. 단기물을. 그러면 가격은 또 빨리 올라오겠죠. 그런 뉴스로 인해서 유가가 또 급등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날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우가 네. 2.5%, S&P가 2.8%, 나스닥이 어이구. 3.2%,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이상 하락했거든요. 네. 이유는 뭐 비슷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0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언했다라는 증거를 봤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네. 이제 제2의 무역전쟁 이게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뭐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2분기에 더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이제 자동차 고정비 이야기하는데 아마존도 이 고정비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를 감안을 하면 2분기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금요일날 장중 7.6%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애플도 1.6% 하락하면서요. 와. 애플은 2분기에 가이던스를 못 냈어요. 중국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모른다 그랬어요? 네, 가이던스를 못 냈습니다. 아까 테슬라 이야기도 나왔는데 테슬라도 뭐 이게 앨런 마스크 입을 어떻게 좀 막을 필요가 있을 것 뭐 같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마리아나 설, 음주설, 뭐 작전 설. 자기가 더 살라 그런다는 그래, 설. 전에 한번 상장 폐지 시키겠다 그런 얘기 했다가 그러니까. 한번 SEC에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벌금 엄청 냈지. 네. 벌금 엄청 냈지. 그런데도 지금 뭐 이런 거 보면 네? 뭐 자기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 네. 그런 이야기하면서 테슬라가 10%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5월 1일에도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ISM 제조업 PMI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41.5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월에 49.1보다는 낮아졌는데 예상치는 네. 35였는데 이거보다 네. 잘 나왔고요. 그런데 마켓 PMI가 있어요. 예. IHS 이게 ISM 제조업 지수는 큰 기업들 예. 수출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표본이 크지 않습니다. 예. 이제 마켓 제조업 PMI는 표본이 커요. 그다음에 내수, 중소기업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36.6. 네. 그다음에 전월에 3월 달에 확정치가 48.5였는데 이거를 36.1로 낮췄습니다. 속보치를 낮춰서 확정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영향을.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이건 뭐 다 예상을 한 거였고 네. 이틀 연속도 유가는 상승을 하면서 5월 1일에는 장중에 WTI 6월물이 20달러를 좀 뭐 터치를 하고 네. 다시 19.78달러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요 뉴스 몇 개 또 준비하셨잖아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FOMC와 20위가 있었거든요. 네.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20위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어요. 예. 할 게 나올 카드가 없었죠.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양적완화 규모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됐어요. 채권을 좀 더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 LTRO라고 하죠. 장기대출 프로그램 금리만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 규모 확대는 발표를 안 했고요. 네. 이 사실 채권 매입도 정부본드까지 확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대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나왔고요. FOMC는 이제 사실 금리 낮출 만큼 다 낮췄죠. 그래서 어떤 이제 대책을 가져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사실 립서비스만 조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동결했고요. 0에서 네. 0.25%. 그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이제 이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 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정책 재정 지출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네.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실 연준도 그렇고 독립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정부와 뭐 협력을 해서 얘들이 뭘 하면 우리가 금리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가는데 예. 이번만큼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테니까 너희도 재정 지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례적인 발언을 뭐 했고 그렇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이나 FOMC나 뭐 크게 뭐 시장에 더 플러스로 작용할 만한 얘기들은 없었다. 네. 밑장 빼고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더 나올 연준도, 만한 게 연준도 대차대조 좀 그 증가하는 속도를 확실히 많이 줄였고, 그죠? 그 저 얘기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 무역수지 네. 무역수지 마이너스? 네, 우리 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 데이터인데 네. 이제 5월 1일 날 나왔습니다. 좀 안 좋게 나왔죠. 4월 수출은 24.3% 감소했습니다. 줄었고. 네, 369억 2천만 달러. 예. 수입은 15.9% 감소해서 378억 7천만 달러. 이 적자인데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흑자 보다가 지금 얼마 만에 적자 나온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111개월 만에? 111개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1개월 만에 적자로 알고 있는데 아, 충격이네. 근 네. 10년 만이네. 네. 이쪽에서는 사실 이틀 영업일수가 부족했어요. 예. 이틀 영업일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 일평균은, 네, 일평균으로는 17.4% 감소했다라고 수출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과 EU 유럽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은 플러스였거든요. 네. 중국이 조금 마이너스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10%대 중반으로 미국과 일본이 아, 미국과 유럽이 부진해졌고 중국은 속도가 좀 다운됐습니다. 일평균으로 보면 중국은 소폭 늘었어요. 영업일수가 줄어서 그렇지 중국은 네.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EU가 안 좋아지면 중국과 우리나라 공장이 돌아가도 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는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5월 달에는 그러면 좋아질 거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미국과 EU가 안 좋아졌는데 미국과 EU는 지금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5월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출이 안 좋아지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이 있기 때문에 4월에 배당 시즌이니까 네. 원래 4월은 경상수지에 굉장히 안 좋은 달이에요. 네. 외국인한테 우리 배당 줘서 그 친구들이 과실순금해서 나가거든. 경상수지라는 측면에서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수출은 그러면 지금 뭐 이제 댓글 보니까 99개월 만에 111개월 아니고 99개월 만에 12개월 이제 틀렸네요.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네네. 이게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네, 5월에 상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 선물이 좀 또 많이 빠지고 네, 있어서 한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유가도 하락 반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나흘 잘 쉬었다 왔는데 그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미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1%대 초중반에 미선물 하락세가 기록되고 있고 유가도 한 5% 정도 어쨌든 하락반전해서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이제 41분인데요. 네. 우리 박 사장님은 50분부터 원래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가세요. 가셔야 되죠. 아, 여기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아, 나는 왜냐면 질문하실까봐. 우리 박정희 사장 영업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냥 뭐 저 9시까지 그냥 좀 잡아 놀라 그랬더니 방송을 하셔야 돼요. 50분부터 뱅키스 가셔서 또 네, 빨리 가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좀 와주십시오. 네. 방송 끝나면요. 네. 50분 전 9시부터 뱅키스에서 방송하니까요. 네. 어, 좀 더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뱅키스에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뱅키스 이 영업부의 박지영 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